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훈련이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차단 훈련이 생략된 올해 훈련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확산 방지 구상 PSI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단체의 무기 확산과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창설됐습니다. 동방의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한 차례 훈련을 하는데 올해는 한국 부산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학술회의와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번엔 해상차단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상훈련은 실내에서 하는 저강도 모의훈련인 반면 해상차단훈련은 함선 등이 동원되는 고강도 실제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We're kept quiet because you know, that's where you're kind of working out tactics and strategy. We're in a live action actually stressing the capabilities of the various forces.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서 실시된 해상 차단 훈련에 대해 미국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올해 해상 훈련이 생략된 건 곧 재개되는 미북 실무 협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Downgraded the exercise or reduced the tone of the exercise in order to bolster the diplomacy, the sensitive diplomacy that's going on. 이와 관련한 VOA 질문에 국무부는 PSI의 주된 목적은 대량 살상 무기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앞서 일본은 9일 외무성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 역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의심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Obviously, yeah, there are concerns about North Korean behavior,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they have the exercise. 이번 훈련에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등 PSI 비참여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합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기 위해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와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외교협회 주최로 열린 대담에 참석한 애쉬턴 카터 전 국방장관은 과거 행정부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과는 모든 것이 거래라는 지적입니다. Don't give away something that somebody else values for free. So it's just not, I mean, to me, it's just not negotiating to give away something for free. It's okay if you want to have a meeting, you want to have a range of, I mean, with the North Koreans, everything is a transaction. 카터 장관은 이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합의가 준비되기 전까지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knew that to meet for an American leader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as a gift to the North Koreans. I mean, they crave that. 카터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경로에 있다고 말하지만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지금처럼 대우해서 그들이 현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92년도에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이번 약속 역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 즉 대화에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했으며 대북 억제를 위한 강력한 미군과 한국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전쟁이 시작된다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과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한인 2세들은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을 중단할 때까지 북한 인권을 외치고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9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미국 국교와 함께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미주한인교회연합이 주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미국 내 한인 2세들입니다. 미국 각지에서 온 이들은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The people and children of North Korea are blood-related brothers and sisters.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많은 탈북 고아들이 중국의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인신 매매범들에게 붙잡혀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They are caught by Chinese traffickers and sold into forced marriages and even child sex slavery.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미국 전역에서 모인 한인 학생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나서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the most suffering people on earth and we have those of us who are born in free countries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stand up for those.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인권 단체 관계자도 초청돼 학생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10일에는 학생들이 미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미 고위 정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엘렌 메카시 차관보는 10일 공개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언론 보도와 김 위원장의 그동안 발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할 것으로는 믿지 않는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카시 국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과 관련해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꼽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험지수가 2010년 3.6점에서 2019년 4.7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에는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시리아 등이 지난 10년 동안 위험지수가 심각하게 악화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위험지수는 자연재해나 무력충돌로 인한 위험성과 취약성, 대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로 나타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조만간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9일 130만 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크리스토퍼 안을 곧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LA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하며 병원 방문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는 스페인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LA에서 미 당국에 체포됐으며 앞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동탄호가 여전히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선주회사가 주소지를 둔 베트남의 붕따오항 인근에서 대기하며 입항을 타진하고 있지만 9일 현재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BOA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동탄호를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보스코사가 베트남에 화물 하역을 시도 중이며 베트남 정부가 해당 화물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